토트넘의 손흥민에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리그에서 놀라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울버햄튼의 황희찬, 잉글랜드 챔피언십 버밍엄시티의 백승호, 독일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이 나란히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세르비아 지베즈다의 황인범, 스토크시티의 베주노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맨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 36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과 정우영의 슈투트가르트와의 33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김민재의 부진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우영은 후반 38분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 1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정우영의 결승골을 앞세운 슈투트가르트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꺾었습니다. 정우영에게 바이에른은 독일에서의 첫 소속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수층이 두꺼운 뮌헨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프라이부르크와 바이에른 2군을 거쳐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습니다. 결국 정우영은 분데스리가 코리안 더비와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거두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황희찬은 울버햄튼이 맨시티에 1대5로 크게 지면서 골이 바랬지만 시즌 12호 골, 득점 랭킹 공동 11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20번째 골로 기록되면서 통산 19골의 박지성을 뛰어넘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단독 2위에 자리했습니다. 1위는 통산 119골을 작성 중인 손흥민입니다. 경기 후 맨시티의 펩 감독은 정확히 황이라고 부르며 항상 위협적인 선수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코리안 가이라고 불러서 조롱당한 펩 감독에게 확실히 각인시킨 득점이었습니다. 백승호는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후반 10분 문전압 헤딩 득점으로 버밍엄 입단 첫 골을 넣었습니다. 비록 팀은 챔피언십에서 최종 22위를 확정, 강등권 탈출에 실패하면서 다음 시즌에는 3부 리그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현재 백승호의 잔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맹활약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범은 지난 3일 세르비아 슈페르리가에서 리그 우승을 이루어냈습니다. 2위 파르티잔과의 격차를 벌리며 남은 4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지게 된 것입니다. 이날 토폴라의 2대1 승리를 했는데 황인범은 후반 10분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황인범은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에서 영입 제안을 받고 있는데 구단도 재정적인 이유로 놓아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비아 매체 쿠리르는 황인범은 두 곳에서 진지한 제안을 받았다. 그중 하나는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다. 지베즈다가 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라며 이적서를 보도했습니다. 황인범은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를 떠나 세르비아의 지베즈다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이적료는 550만 유로, 약 82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 스토크시티에서 뛰고 있는 베주노는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4일 구단 공식 사이트는 한국의 플레이메이커는 비루어르를 제치고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단에서 베주노의 지난 U23 아시안컵 차출을 거부할 정도로 핵심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셀틱의 양영준과 오현규는 2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4경기가 남아있는 가운데 2위 레인저스보다 승점 3점 앞서 있습니다. 스코티시컵 결승에 올라 오늘 하츠와 일전을 겨루게 되는데 2관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강인은 B클럽 진출 첫 시즌에 이미 2개 우승을 확정했고 최대 4관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트로페 대 샹페옹 슈퍼컵과 리그앙 정규리그 우승은 이미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쿠프드 프랑스 FA컵 결승에 올라있고 유럽축구연맹 챔스리그는 4강에 올라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큰 충격과 내분에 쌓여있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는 바이에 레버쿠젠에게 빼앗겼고 이미 독일 슈퍼컵 DFB 포칼 우승이 좌절되었습니다. 뮌헨에게 남은 기회는 챔스리그 뿐이지만 이마저 4강 상대가 레알마드리드이기 때문에 결승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2위 자리를 지키면서 독일 슈퍼컵 진출권이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이마저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리그 2위인 뮌헨은 오늘 경기 패배로 3위 추락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케인은 0대1로 지고 있던 전반 37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정우영이 후반 38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1대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뮌헨은 승점 69점으로 리그 2위이지만 3위 슈투트가르트와의 승점 차이는 불과 2점 차이입니다. 뮌헨이 다음 경기에서 패하고 슈투트가르트가 승리하면 뮌헨은 2위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분데스리가에서 12연패에 실패한 뮌헨은 최소한의 팀 이미지를 위해 2위만은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전통의 거함인 바이에른 뮌헨을 누르고 2위로 시즌을 마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했던 경기였습니다. 구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슈투트가르트는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 슈팅 횟수에서 모두 미넨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정우영이 결승골 득점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미넨에는 수비수 김민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을 1대1로 마친 양팀은 치열한 공방전으로 서로 승리를 가지고 오기 위해 거친 맞대결 충돌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정우영의 헤딩 득점에 미넨의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넨의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부터 입지가 불안해진 김민재는 지난 레알마드리드전에선 과한 수비로 인해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고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평가는 나빠졌지만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팀 스쿼드 사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넨전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파 스코어 기준 패스 성공 92%, 지상경합 승리 2회, 제공권 승리 100%, 클리어 3회, 블록 2회, 인터셉트 2회, 태클 2회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영의 헤더 득점으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됐고 다시 한번 고개를 떨궈야만 했습니다. 정우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계속 가보자라며 앞으로도 이날 같은 활약을 다짐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독일 빌트는 양팀 선수들의 평점을 공개했습니다. 김민재는 5점을 받았는데 독일에서는 1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이고 5점은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김민재가 9일 오전 4시로 예정된 레알과의 준결승 2차전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커에 따르면 투엘 감독은 더리에트는 분명히 좋아졌다.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넨의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의 처참한 상황도 계속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이적 후 공식전 44경기 44골 11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36골을 터트린 케인은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무관에다가 미넨은 리그 3위까지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는 선발 출전에서 김민재와 함께 중앙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충돌로 머리에 피가 나는 부상을 당하면서 후반전에는 우파메카노와 교체되었습니다. 다이어는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충돌하며 머리에 피를 흘리다 붕대투혼까지 보여주었지만 패배의 쓴장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큰 실수 없이 무난한 경기를 펼쳤지만 또 독일 언론에 김민재 탓은 쏟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인종차별이 확실하다는 지적만 확인시켜주는 치졸한 비난이 또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실점은 수비형 미드필더 파블로비치와 게에이루가 슈투트가르트의 파상공세에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우영의 헤더골을 막지 못한 것도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의 잘못된 위치 선정 때문이었습니다. 김민재는 기라시를 막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만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선수들은 놀라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내일 새벽에 다시 부활해 축포로 17호 골과 도움을 기록하기를 기대합니다.